경주에 있는 조금 당황스러운 자판기. 그 정체는 바로 팬티 자판기? 경주 터미널 근처 한 국밥집 앞에 설치되어 있다는 자판기. 일반 속옷이라고 하기엔 조금 선정적입니다. 옆에는 천년고도 경주여행 환영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설치한 걸까요? 국밥집 사장님? 경주시? 그래서 저희는 경주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밥집 사장님께서는 터미널 앞에 있는 자판기를 보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했는데 자세히 보니 선정적인 상품을 팔고 있어 현재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터미널 앞에서 똑같은 자판기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정말 상당히 선정적인 상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고 현금을 넣으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자판기였습니다. 과연 경주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자판기요? 팬티 자판기요. 네. 확인 결과 경주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설치한 걸까요? 자판기에 써져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봤는데 실패! 혹시 다른 곳에도 설치되어 있나 찾아봤더니 경주 성테마 박물관과 몇몇 호텔 그리고 성인용품점에 있었고 모두 성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를 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참신하다, 웃겼다, 누군가에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선정적인 디자인에 당황스러웠고 혹여나 성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선정적인 상품을 길에서 파는 거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요?